슬로모션으로 얼박샷 얼. 와, 답답했어요.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고. 타이. 아마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씨발 문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존나 문어같이 생겼네. 정우야 핸드폰 바로 올리게 다이빙 해봐. 정우야 가자. 아, 뛸 때 준비되면 말해. 해봐. 다이빙 뛰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하늘에 나는 것처럼 자유로워 보이고 너무 즐거워 보이길래 저도 두 번씩이나 다이빙을 뛰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 발이 너무 아파 진짜. 세카 타임. 눈에 벌레 들어왔어. 아, 됐다. 야, 안경 주웠는데? 게이득이네. 아, 냄새나 이거. 너 자빠졌잖아. 뭐해? 미친놈. 야, 진짜. 야, 이거 뭐야? 자, 하겠습니다. 잠수 대결. 준비! 시! 작! 하나! 둘, 셋! 야, 내가 웃을 때 안 웃겼어? 존나 웃겼어. 아, 그래? 존나 웃겼어. 잠수 대결에서 꼴찌한 사람 슬로우 모션으로 얼박샷 물맞기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헛개서 그래, 인스타 박제. 재밌겠는데? 이거 비디오 판독 플러스 인스타 박제 플러스 영둥이 유튜브 박제예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웃겨.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형하는 직종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웃기기 없다. 안 웃기게. 안 웃기게. 안 웃기게. 유진이랑 1대1 대결 똑같은 벌칙으로. 하나 둘 셋. 유지훈 승! 승리의 소감 한마디! 직원 너 아직도 숨 많이 남았었어? 아니 나 끝나고 이러고 싶어. 아 그랬어? 한번 맞아야 돼. 그치, 오히려 닦고. 어, 야, 짓고 있었어. 어, 씨. 좀 좋은데? 일로 와봐라. 내 거 좀 닦고. 바지나 입자. 진짜 계란라면 먹고 싶은데? 계란 나 계란라면 공깃밥 음료 이거. 공깃밥 음료 먹지 마. 왜? 우리 이따 많이 못 먹어. 좀만 아, 먹어. 그러네, 좀만 먹어. 비바 계란라면 먹을게. 나 비바게. 나도 비바. 나 비바 계란라면 먹을게. 3,000원짜리. 비바가 누군데? 이거. 비바 계란라면 다섯 개에서 가위바위보 진단 한 번에 다 결제. 받아? 한번 할까? 가위바위보 진단 다 결제. 오케이. 받아? 계란 다섯 개 다 사기. 뭐야. 가위바위보 진단 라면 사기. 15,000원. 라면 다섯 개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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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너무 억울하고 다시는 뒷광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다섯 개? 비바 다섯 개, 단무지도 다섯 개. 아, 나 단무지 안 시켜도 돼. 단무지 네 개. 그럼 기쁜 마음으로 살게. 맛있게 먹으라 얘들아. 맛있게 먹게 아 미니언 다 놓쳤어. 키로 쓸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밥 못 먹고 여기서 고기를 산 다음에 저기 장보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야 마트 이름이 장보고 마트네? 아 장보고. 김치술 상추가 지금 값이 폭등했어. 상추 하나 사고. 그 상추야? 이거 우리 중학교 운동장에 많았는데 이거. 김치 여기 있다. 김치 하나 사. 야 김치인가? 어. 야 양주 사자. 여섯 개나 양주? 양주 한 1시간 걸릴 텐데. 여긴 파주인데 근데. 그러니까 한 시간. 야 너 기름 없다고 하지 않았어? 어. 기름부터 사자 그러면. 참기름 사러 가. 아 차 기름 없으니까 기름부터 사가. 어, 기름부터 사자. 나 소주 먹을래 양주 먹을래. 양주 소주. 양주는 같이. 한 시간도 걸린다니까. 여기 장보고 마트잖아. 빨리 장보고 가야 돼. 야, 잠깐 참치가. 야, 이거 봐. 야, 참치가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너무 큰데 이거. 내 새끼 손가락이랑 비교해 봤을 때 너무 크지 않냐? 이거 내 새끼 손가락이야? 와, 근데 이거 진짜 개꿀이다 이거. 저거 했으면 진짜 1년 동안 먹겠다. 야, 우리 딸기잼 찍어 먹자. 이 사람들 헤엄치는 건 어때? 야, 지구 멸망하면. 불순사 굴이 진짜 이 굴이었어? 야, 야 반장이 아령거라 구반장이야. 몰랐어? 야, 지구 멸망하면 여기부터 와서 이 참치 가져가. 근데 반장이 두 명인데? 와 말도 안 돼. 미쳤다 이거. 야 짐 좀 바꿔 보자. 이거 그거잖아. 루미큐브. 뭐야 어떻게 바꿔? 막 클럽이야? 어떻게 했노? 뭐야 이게?
고기 굽기 가위바위보 짜기. 맞지 뭐, 맞지 뭐, 맞지. 빠내고 찜내고 뭐? 아 진짜로. 진짜 배신하지. 어떡하네. 자 저희는 고기를 이제 구우러 왔습니다. 야 정우야 빨리 와. 빨리 와 맹정우. 이정우 빨리 와. 이정우. 어 야 그럼 이렇게 할까? 아 꼴찌가 고기도 굽고 1등부터 이제 자리 정하기. 어때? 제일 편한 자리. 아 그래? 그럼 각 그래. 가위바위보 한 판으로 그냥 1등이 자리 선정하고 꼴찌가 고기 굽기? 오케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친구분들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오늘 너 무슨 날인가 보네. 이거는 이중으로 짜고 친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전 이거 동의 못 합니다. 전 고기 못 구워요. 안 내면 진 거 가위가 보 보 보 가위가 보 어디 앉을래? 너 어디 앉을래? 나랑 해 여기 앉을. 아 진짜요? 천천히 말해 천천히. 진짜로? 아 어 이거는 너 어디야? 야 근데 니는 진짜 운이 없다. 네, PC방에 3만원 썼어. 진짜 건배사 뭘로 할까 우리? 영동이 구독을 하자.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에이 그럴 거면 성공을 기원 발전을 기원 이런 게 아니야 차라리. 아 우리 소신 지켜야지. 자 영동이 구독. 아니 이거 비율 뭐냐? 너 양주 짜 먹으려고 그러는가? 응? 양주는 이따 먹을 거야? 보통 양주를 나중에 먹지 않나? 아닌가? 몰라. 근데 여기 파주인데? 양주 한 시간 가야 돼? 한 시간 가야 돼? 존나 많아. 아 너 계속 그만한 거였어? 아니, 난 저걸 한 시간 동안 먹는다는 줄 알았네. 자 하자. 자 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정호가 한번 선창하는 걸로 하자. 뒤지기 싫으면 영재. 아 뭐하라고. 그럼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한번 갈까? 뭐해 빨리. 뭐해 빨리 괜찮은데? 뭐해 빨리 그래? 뭐해 빨리. 좀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 일단은 답답했어요. 친구들이 일단 저랑은 일단 좀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멍청해요. 제가 서포트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별로 재미없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재밌었다고 거짓말 치고 웃고 했는데 롤도 진짜 재미없었고요. 라면도 진짜 맛없었고 PC방에서 혼자 3만원에 쓰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야 이 씨팔새끼야. 야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지친 일상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힐링을 하니까 너무 그냥 행복한 생각밖에 안 들고요. 네 근심 걱정 없이 지냈던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제대로 힐링을 하고 간다는 생각을 하네요. 최고입니다. 친구들은 이 질문에 다 오늘 하루 X같았다 했는데 아마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지 마음속으로 다들 즐거워했을 거예요 아마도.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이제 꺼지시면 됩니다. 나만 존나 짧네. 그 오디오 끄고 가세요. 뒤지기 싫으면. 에이 애기 고양이. 어, 뭐야? 아 끝이에요? 네 가세요. 좀만 더 하면 안 돼요? 아 가세요. 아 네.